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바꾸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이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쇄신안을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언급할 정도로 강조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당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할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하는 게 낫다는 자당 의원의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가 공개 경고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혁신, 쇄신, 반성,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제안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용 정치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혁신위는 말만 앞서는 정치, 실천 없는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